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홍콩에 중국 정부의 국가안전보위공사가 설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홍콩에 대한 자유무역도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죠. 그리고 홍콩의 인권과 민주를 탄압한 중국 관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비자 제한, 해외 재산 동결 등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달러 결제 네트워크 체계에서 배제한다는, 예를 들어 스위프트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중한 제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제재가 가해진다면 홍콩은 더 이상 자유무역 도시로서 또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그간의 역할을 더 이상은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무역 도시가 아니라 부자 자유무역 도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제재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죠. 우선 미국이 이러한 제재를 하게 된 법률적 근거는 최근 상원과 하원의 입법 활동에 근거한 것이죠. 상원과 하원이 각각 유사한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 전반적인 내용은 일치하죠. 홍콩의 인권과 민주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만일 후퇴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관원들에 대한 제재, 또 그에 연관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해서 방위 관련 제품의 공급을 잠정 금지하기도 했고, 미 행정부는 이어서 홍콩의 관세 면세 혜택도 잠정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루비오 상원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미국 정부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먼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그 평가 보고서가 나와야 뒤따라서 구체적인 제재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미국이 홍콩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제재에 정말 들어갈 것인가? 그 제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스위프트 경례와 같이 미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의 배제가 될 것인가? 홍콩 페이그제를 불인정하게 될 것인가? 위안화와 미 달러와의 외환 거래를 금지시킬 것인가? 그런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의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지인 한 사람은 베이징의 한 유럽계 글로벌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적어도 본인 소속 은행 안에서는 아무도 그런 식의 과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외국 은행들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는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자금의 급격한 이동이라든가 이런 변화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 또 다른 지인, 홍콩의 또 다른 유럽계 글로벌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지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은행에서도 이번 사태가 홍콩의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홍콩의 금융계는 평온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자금의 유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에 상장돼 있던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대부분 홍콩에서 재상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해서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들어와 있다고도 하고요. 물론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타이완의 오가룡같이 홍콩 자금의 40-50%를 차지하는 미국계 자본이 앞으로는 대부분 홍콩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에 출연하는 많은 전문가 또 패널리스트들도 이런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견해가 맞을 것입니다.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황싱하이, 이 사람도 미국이 러시아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취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아서는 견해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 상황은 아마도 시간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에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강력한 금융상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홍콩의 국제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금융 제재를 취한다면 자칫 미국은 물론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상당수의 금융기관은 중국의 자금 수요가 있고, 이 수요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또는 기업, 주로 금융기관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방법을 찾는 문제일 뿐이지 이 중국 금융시장이라는 큰 떡을 포기할 금융기업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중국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리는 없죠.
그리고 단기간 내에는 홍콩이 실제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도록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구간법이 통과되던 날 의외로 홍콩의 항셍지수는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홍콩 구간법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강경하고 실질적인 공권력 행사를 함으로써 1년이 넘게 어지러웠던 홍콩의 불안정한 요소가 정리가 돼서 어찌되었거나 안정된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위스의 UBS의 리포트를 보면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안으려는 경향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아예 H주보다는 A주를 추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월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포지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주보다 A주를 추천한다는 것은 불안정한 홍콩주를 투자할 바에야 상하이의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와 함께 이번 홍콩 구간법에 근거해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립을 하는 국가안전보위공서, 이 공서의 책임자로 임명한 정옌숭은 상당히 의외의 인물로 평가가 돼서 중화권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안전보위공서의 난이도, 또 여기에 요구되는 국제정치의 센스, 예민함, 다뤄야 할 사안의 복잡한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중국 지도부에서는 상당한 커리어의 인물을 임명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정옌숭은 지방 당뇨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광동성의 공산당 위원회의 비서장을 맡고 있었죠. 중국 내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일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화권에서 나오고 있는 인물평을 보면 이 정옌숭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의 인물이고 소위 무투파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경력을 찾아보니 대학은 의외로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민일보에서 일을 했죠. 그 후에 정법개통, 다시 말해서 공안 쪽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현장형의 인물은 아닙니다. 줄곧 후선에 있는 공산당 정법위원회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지방 당뇨가 임명되기에는 자리의 책임이 너무 막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중국의 인사를 관찰해온 그런 감각이랄까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렇게 의외의 인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른바 발탁 인사에 해당이 되는데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론 권력자의 강력한 지지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직속 상사가 강력히 추천하는 경우. 이 국가안전보위공서를 지휘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로 회이닝 중년반 주임입니다. 중년반이라고 하는 것은 홍콩에 소재한 중국 정부의 말하자면 연락사무소죠.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행정부 사이의 소통 그리고 조율을 맡고 있습니다. 이 로헤닝, 이 사람은 안회성 출신인데 계속해서 공산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안회성에서 선전부 부장까지 된 다음에는 칭하이로 가서 부서기, 서기까지 했고 그 다음은 산시성 당서기를 거쳐서 작년 11월 65세 정년을 맞이해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인대 대표에 선임이 됐는데요. 이렇게 선배들을 잘 모셔서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게 해주는가 싶었더니 금년인 2020년 1월에 홍콩 중년반 주임으로 현역 복귀를 합니다. 당시에도 이 인사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도 의아해했습니다. 당시에 언론 기사들을 읽어보면 아마도 과도기적인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곧바로 국무원에 홍콩 마카오 사무실 부주임까지 검직을 하죠. 이 중년반의 주임은 자바오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천진 출신이고 2003년부터 저장성의 부서기, 서기를 거쳐서 2018년에 정협 부주석이 되고 그리고 금년 2월에 중년반의 홍콩 마카오 사무실의 주임을 겸직하다가 5월달에 겸직을 떼고 전직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인사의 흐름이 흐르는지 힌트를 주고 있는 사람이 방창위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창위엔은 반중공계열의 시사평론가인데 역시 반중공계의 러디엔 후동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로 회이닝이야말로 홍콩 국가안전법을 만들고 구현한
장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론을 한 거죠. 방칭위에는 정현숙이나 노회니 두 사람 모두 홍콩 마카오 쪽 일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현숙의 경우는 광동성 출신이기 때문에 광동말은 잘 하지만 그 외에 국제적인 경험도 전혀 없고 홍콩에 대한 일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사람이 이 홍콩의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됐는가, 이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방칭위에는 이미 은퇴했던 로회닝이 다시 현역 복귀를 하던 시점, 그 시점을 전후로 한 주요 사건의 일정을 보면 추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콩의 반송중 운동이 꺼질 줄을 모르니까 당시 중국 지도부는 법률의 정비를 통한 대응이라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었죠.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이 최근에 와서 홍콩 국가안전법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작년인 2019년 10월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칭위에는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은 로회닝이 현역에 복귀하고 다시 홍콩 마카오 办公室 주임이 된 그런 과정이 중국 지도부가 원래 홍콩 국안법의 추진을 이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10월 달부터 이 사람이 홍콩 국안법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추진을 했고 이 홍콩 국안법이 워낙 중요하고 민감했기 때문에 무사하게 홍콩에 자리 잡고 시행이 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추정에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몇 가지 분석을 더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간 미중 무역 담판을 수행해 온 것이 료허 부총리였습니다. 바로 시진핑 일파가 직접 미중 무역 담판을 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홍콩 마카오는 이전부터 상하이방이 관할해 오던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위원회 안에서도 상하이방의 한정이 이쪽을 이어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반면 타이완의 경우에는 정협주석인 왕양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홍콩의 반중운동이 거세지고 장기화되고 계속 늘어지면서 국제 여론이 나빠지면서 중국 지도부 내에서는 기존의 홍콩 라인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이 늘어났던 것이죠. 그 결과 상하이방의 영역에 균열이 나면서 샤와롱이나 로회닝 같은 사람들이 진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진핑 일파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샤와롱의 경우는 저장에서 부석이 서기를 하던 그 시절, 소위 즈장신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저장성 서기 시절에 귀합됐던 부하들, 이렇게 추정이 되고 로회닝의 경우는 칭하이 산시를 거치면서 시진핑 일파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외부에는 거의 노출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시의 북쪽 지역, 이 지역 출신인 지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위는 산베이 출신인데 공산당 선전부 계통의 인물이죠. 이 산베이 출신이라고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확실한 사람이고 강경파이기가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최근 싸움닭처럼 변한 것은 바로 이 지위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외교부의 언행은 상대적으로 시야도 좁거니와 세련되지도 못했습니다. 주미대사인 최텐카이 같은 전문 외교관들이 본국 외교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끔 비치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죠. 이런 사람들, 샤바롱, 로회닝, 지위, 정연숭,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산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내부지향적인 직무를 해온 사람들이고 전통적인 공산주의 사상, 현재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국제적인 경험이나 견식이 이런 정도의 업무를 맡기에는 미흡한 시진핑 그룹의 전형적인 인물상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시진핑 그룹, 즉 시자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때때로 외부 세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의 언행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자준의 홍콩 장악은 상대적으로 상하이방이 홍콩에서의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에서의 상하이방의 세력 감소는 시진핑 일파한테는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외부 세계에 투영하는 방식의 이런 중국의 외교는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게 만들기가 쉽고 세계 속에서 중국을 더욱 고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심한 경우 미국은 이번에 홍콩에 대해서 홍콩 Autonomy Act, Accountability Act 이런 법에 기반한 제재를 가하겠죠. 그리고 그 제재 대상 관원들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 홍콩 관련해서는 한정, 타이완 관련해서는 왕량, 이들과 그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홍콩 쪽에 더 관원들을 추가한다면 이번에 부임한 로헤이닝, 장옌순 같은 사람도 추가되기가 쉽죠. 하지만 이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 또는 그 그룹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정은 상하이방 사람이죠. 왕량의 경우는 시진핑 주석 후시에 주석직 계승을 할 때 원로들의 의견이 상당히 좌우할 가능성이 큰데 원로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이 왕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진핑 주석이나 시진핑 주석 그룹 쪽에서 한정이나 왕양 같은 사람들이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슬퍼하거나 이에 대해서 엄청난 대응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부임을 하게 된 로헤이닝이나 정연순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시진핑 주석 그룹에서는 그 정도 되는 인물이 데미지를 입는다고 해서 큰 피해도 없거니와 이 사람들의 커리어나 살아온 방식으로 볼 때 해외에 큰 자산을 가지고 있기도 어려운 인물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에서는 국가안전법이 더 강력하게 행위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